자, 달려갑니다. 저 앞에 미니 오톤 지게차가 한대 있죠? 제 친구입니다, 친구. 지게차 하면서 만난 친구죠? 저랑 갑장이고요. 요즘 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주 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곳은 이제 저 친구가 맡아서 하고 있는 현장인데,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대형 빔이 하나 있죠? 요 빔을 저 밖에까지 들고 나가야 돼요. 혼자서는 가지고 나갈 수가 없죠. 이 빔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4톤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세로로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양쪽에서 서로 묶어갖고 들고 나갈 거예요. 일단은 저 지게차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전 작업을 조금 할 겁니다. 빔이 얼마나 무겁겠어. 하지만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크게 생겼죠? 저야 뭐 저울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저울이 있는 저 다른 지게차로 들어보니까 4톤이 넘는답니다. 굉장히 무겁죠? 정말 중량짐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다루는 게 맨날 톤 단위다 보니까 4톤 그러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4톤이면은 4,000kg죠. 어마어마한 무게죠. SUV가 보통 무거운 게 2톤 정도 나간다고 치면은 그두대 정도의 무게죠. 자, 이제 요거를 끌어다 놓고 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중간쯤 보면은 고리를 걸게 돼 있죠. 거기다가 구사를 연결해 갖고 지게발에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지게발에 어떤 중량물을 달았을 때 발끝에 쪽에 주로 걸리기 때문에 3톤 이상만 넘어가면 지게차가 들려요, 뒤쪽이요. 이런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될것 같아요. 양쪽으로 두 대가 맞들고 나가는데, 저 친구의 지게차는 5톤짜리 지게차고 저는 4.5톤 지게차입니다. 500kg 차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500kg도 상당한 무게입니다. 500kg가 되면은 사람의 힘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예요. 500kg가 굉장한 무게죠. 근데 4.5톤 지게차, 5톤 지게차 그러면은 불과 500kg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차이죠. 자, 이제 저쪽 지게차도 들어왔고, 저도 이제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현재 상태가. 자세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양쪽에서 걸고 나갈 거예요, 구사리를 걸고. 자, 지게발 하나에 걸면은 전혀 안 되죠. 지게발 두 개에 걸죠. 지게발 하나만 걸었다가는 그 지게발이 휘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중량짐을 들 때는요. 지게발 두 개를 이용해야 되겠죠. 거의 사람 키만 한 높이의 빔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들었고, 들었는데, 뒤쪽이 휘청합니다, 지금. 지게빨은 그 구멍이 저 앞에 쪽에 있어요. 앞에다가 걸게 되면은 그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3톤 이상 들면은 뒤가 들리게 돼 있죠.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턱이 하나 있어요. 그 턱이 밑으로 내려가는 턱이기 때문에 거기 지나갈 때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이제 들릴 겁니다, 뒤쪽이. 저렇게 거꾸로 내려갈 땐 상관이 없죠. 지금 계속 뒤에가 들려갖고 바닥에 끌다시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가 들리게 되면은 지게차는 조향이 안 되는 거죠. 지게차의 구조를 보면은 앞바퀴는 구동을 담당하죠. 그 뒷바퀴가 조향을 담당하는데, 뒷바퀴가 떠버리면은 그 조향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짐 같은 경우는 뭐 깨지는 것도 아니고 바닥도 마감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살짝 끌고 내려가면 되죠. 이 턱 내려갈 때가 제일 위험하죠. 거꾸로 처박히는 상태죠. 이게 지금 턱인데 여기는 들고 내려가면은 제가 뒤가 들리면서 앞으로 처박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바닥에 있는 대고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업은 간단하죠. 요거만 이제 밖에까지만 내려다 주면은 저는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저 친구가 알아서 하겠죠. 이런 걸 협업 작업이라 그러죠. 지게차 두 대가 같이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거 현장은 일산의 양대 나이트클럽이었던 터널 나이트클럽이 있던 자리죠. 지금 새로 오피스텔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많이 이제 완공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 밖에까지만 내다 놔주면은 제 임무는 끝입니다. 나머지는 저 친구의 일이죠. 엄청난 크기의 빔입니다. 지금 밖에 많이 나와 있네요. 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빔도 있다는 거. 자, 이제 저는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